부상인 자동차를 타고 여러분, 내립니다. 이 퍼포먼스도 또 오늘 날씨가 받쳐줬어요. 네. 연장 접전 끝에 정말 맹활약을 펼쳤던 이번 대회인데요. 이 라운드 때의 커리어 베스트 라운드는 결코 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오늘 69타를 기록하면서 연장 승부에서 또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고지우 선수도 마찬가지고요. 정말 축하드립니다. 이혜영과 한진선 선수도 조만간 승부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. 준우승 이후에 정말 축하드립니다. 올 시즌 가장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인 황정미 선수가 우선 너무 아직도 약간 꿈 같은 것 같고 정말 우승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우승까지 이어져서 너무 가슴이 벅차고 기쁜 것 같아요. 이겨냈다기보다는 이제 좀 초반에 너무 좀 처음 챔피언조이었기도 하고 되게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.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 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오히려 보기를 했던 게 좀 더 마음이 편하게 후반에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우선 제가 좀 챔피언조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쳐보고 싶었거든요. 왜냐면 챔피언조에서 좀 배우는 게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챔피언조에서 꼭 쳐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일단 좋았고 되게 설레면서 좀 그래도 나가기 전까지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우선 저도 우승을 정말 많이 기다려왔었는데 이제 그래도 제 주변에 있는 엄마 아빠가 제일 저보다 더 우승을 기다리셨을 텐데 이렇게 우승을 선물을 해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작년에 제가 힘들 때 또 함께 해준 캐디 오빠가 지금까지 또 같이 우승까지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렇게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황정미 선수 다시 한번 우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